필살기 프로의 추천 매물 원포인트 필살기 시간입니다. 오늘 세 가지 추천 매물 준비해 주셨는데 그 중에서 두 번째 추천 매물이에요. 네, 지금 평택 그 미군 기지 옆에 있는 네. 팽성읍에 있는 토지를 갈까 합니다. 네, 미군 기지가 평택으로 많이 이전하면서 평택시의 가치가 많이 올랐다고 들었는데요. 그렇죠. 이 토지는 어떤 토지인지 원포인트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풍성한 개발호재, 풍성한 미래가치.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에 있는 신오리 토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본 토지가 위치한 곳은 평택역에서 5분이면 충분한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1호선 평택역을 이용해서 서울이나 수원, 천안 등으로 이동이 아주 편리하고요. KTX와 SRT를 이용하면 서울까지 20분이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출퇴근도 가능한 거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평택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미군 부대가 아닐까 싶습니다. 전국 미군 기지 가운데 90% 이상이 평택으로 이전했다면서요? 네, 거의 90%가 이전을 해서 지금 현재 한 15만 인구까지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 네. 현재는 한 4만 5천 명 정도가 지금 입주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렇게 많은 분들이 입주를 하게 된다면 당연히 이곳에 땅값이 오르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 보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평택시의 호재는 정말 다양한 호재들이 있는데요. 부동산 상승세가 예사롭지 않은 이유가 바로 이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이 평택으로 이전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고덕국제 신도시까지 더해지면서 인구는 더욱더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대규모 개발 호재로 많은 분들이 찾고 있는 곳입니다. 평택시로 떠나볼게요. 네, 팽성읍에 있는 토지 지금 말씀을 드리기 전에 평택은 지금 균형 발전을 위해서 거의 100만 대도시로 지금 현재 목표를 계획을 세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신오리 땅을 말씀을 드리는 것은 평택역에서 지금 5분 거리에 있는 겁니다. 5분 거리고요. 이 부분은 답입니다. 농림지역의 답이고요. 면적이 나름대로 844평이 되겠고요. 매매가는 2억 3,600만 원이면 가능하겠습니다. 이래서 팽성읍의 토지 입지 여건을 본다면 제가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미군기지가 지금 이미 이전이 돼 있고요.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신오리 토지의 현장입니다. 평택역에서 5분 거리에 있으며 지재역은 지금 현재 거리를 놓고 본다면 자동차로 한 15분 정도 걸리는 그런 부분인데 15분 거리인데 지재역은 수서역에서 18분 거리에 있는 겁니다. 18분이고요. 또 지재역에서도 또 M버스가 있거든요. 강남까지 오는 게 50분 거리에 있는 버스가 M버스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한창 개발을 하고 있는 안중역이거든요. 안중역 같은 경우는 2020년도에 지금 개통을 예정으로 하게 있기 때문에 상당히 빠르게 지금 공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한 가지는 여기 보시면 고덕 신도시거든요. 고덕 신도시에 삼성이 되어 있습니다. 580만 평에 120만 평이거든요. 따져놓고 보면 거의 한 700만 평이 국제화 도시가 지금 들어서고 있는데 이 자체도 지금 입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입주가 시작이 됐고 삼성 또한 입주해서 지금 가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이면서 이 주변에 보면 브랜시티가 있습니다. 브랜시티도 여기도 지금 현재 학교가 들어가는데 국제학교가 되겠죠. 성균관 대학이 국제학교식으로 해서 지금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되고요. 여기에 보시면 또 오성 IC에서 지금 현재 기름리를 중점으로 해서 오성 르네상스가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본다라고 하면 평택은 나름대로의 상당히 좋은 입지에 있고 100만 인구가 가는데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 보면 철도망입니다. 이래서 지금 철도망이 현장이
현장이 여기에 지금 놓여져 있는데 미군 기지 옆에 지금 현재 놓여져 있거든요. 대곡에서도 연결이 되고 월곡에서도 오고 여기에 지금 광주로도 가는 것도 있고 광주에서 또 환승을 한다면 여주로도 갈 수 있고요. 평택에서 조천 신탄으로서 홍성까지 간다라고 하면 홍성에서 가는 그 복선 전철은요. 여의도에서 홍성까지 50분이면 달 수 있는 이런 250km에 다는 복선 전철이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이게 2020년도에 개통이 된다면 입지는 나름대로 여의도에서 홍성까지 50분이니까 평택까지는 40분이면 닿을 수 있는 그런 입지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개발 호재가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평택이 지금 주요 사업이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KTX가 지금 현재 1차적으로 들어갔고요. KTX가 2차적으로 포승철도가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포승철도가 들어가고 있으면서요. 세 번째는 지금 현재 서해안 복선 전철이죠. 복선 전철이 지금 현재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 지재역에서 안중역까지 지금 들어가고 있는 그런 사업 부분이고요. 여기 보면 고덕 신도시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거의 한 700만 평이죠. 700만 평이 되면서 여기 또 한 가지는 평택항입니다. 평택항이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는 그런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지금 터미널이죠. 국제터미널입니다. 국제터미널이 지금 현재 들어가고 계획을 대우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움직인다면 분당까지 가야지만이 배를 타고 왔던 그 크루즈 여행했던 사람들이 분당에 가셔 쇼핑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이제는 여기에서 평택에 있는 현덕지구라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 그 부분이 계속 주민으로 인한 그런 개체를 회의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 건데 개체가 된다라고 보면 터미널에서 여기에서 지금 호텔 들어가고 백화점 들어가고 한다라면 분당까지 가지 않고 여기 평택에서 모든 거를 소화할 수 있게끔 지금 현재 거기가 계획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고덕 삼성지구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 1공장, 2공장이 되죠. 2공장인데 2공장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착공을 해서 공사 중에 있거든요. 그 브레인시티가 들어가고 나름대로 왜 여기 전체적으로 그 평택은 이렇게 해서 개발 사업이 무궁무진하게 된다면 지금 현재 2025년도까지 100만 인구를 지금 현재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움직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에서 놓고 본다면 이렇게 평택이 변화하거든요. 변화하는데 도심과 부도심으로 지금 그동안에 이게 핵심적으로 되어 있었다면 삼각형으로 이렇게 해서 되어 있었다면 삼각으로 해서 중심으로 되어 있었다면 이제는 이제 바뀌는 거죠. 평택의 구조 자체가 지도 자체가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2035년도에 도심, 부도심, 지역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 건데 도심은 송탄, 남평택, 고덕입니다. 남평택, 고덕이고요. 두 번째 부도심은 안중하고 포승을 갖다 지금 현재 계획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남평택 여기가 도심이라면 부도심은 여기 평택 항쪽으로 해서 지금 안중역이죠. 역주를 중심으로 해서 하면서 삼각형으로 지금 현재 지역 중심으로 해서 같이 나눠져 있는 겁니다. 진이 팽성 청북이거든요. 팽성은 미군 기지고 청북은 지금 공장지대예요. 진이는 여기는 LG 그건 공장이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도시 공간에 핵심적으로 해서 100만 인구를 지금 현재 계획을 하고 있는 그런 도시 계획입니다. 삼성이 이렇게 이전을 해서 지금 현재 2017년도까지 해서 지금 현재 운행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제2공장이 지금 현재 그 옆으로죠. 옆으로 해서 지금 착공을 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니까 30조를 투자를 해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안중역이 말씀드렸듯이 2020년도에 개통인데 250km로 지금 현재 초고속으로 달리는 그런 그 복선 전철이기 때문에 상당히 빠르게 여의도까지 접근이 되는 그런 전철이 되겠습니다. 미군 기지인데 지금 현재 게이트가 이렇게 지금 동창 게이트 지금 현재 보시면 여기 그 안전 게이트죠. 함정 게이트, 여기 신대 게이트, 도두 게이트 이렇게 해서 여섯 개로 지금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저희가 말씀드리는 지금 현재 위치는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신오리를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신오리 토지의 평택역에서 5분 거리에 있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접근성도 괜찮고 여기에서 평택 기지에 지금 현재 도시개발 구역이거든요. 동창리가 지금 도시개발 구역에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수요가 돼서 나름대로의 생활권이 될 거라는 생활권이 되고 있는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올 지나 내년 정도가 되면 1차, 2차, 3차로 해서 개발이 될 거라고 지금 현재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팽성 토지 가격을 본다면 지금 현재 2억 3,600만 원입니다. 대출은 1억 2천만 원이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인 건데 개인의 신용에 따라서 조금 더 갈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 이 부분을 놓고 봤었을 때 투자 금액은 1억 1,600만 원이면 가능하겠습니다.